다행이다. 거기서 조금 배를 안겨준 게 다행이지. 아, 여기 이제 그 부자지간에 이렇게 빵집을. 안녕하세요. 부자지간에 이렇게 빵집을 한다는데, 잠깐만.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요? 잠깐만. 막내 둘째 아빠. 네. 아. 요 건너편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여기는 맛있는 커피 파는 데 카페예요. 야, 커피와 빵이 그러니까 커피 담당은 우리 사모님이 하고 네. 그다음에 빵 담당은 아들과 아빠가 네, 하고 네. 아, 완전히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하는 거니까 여기의 장점 다시 한번 쫙 뭡니까? 일단 저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직접 만드는 빵이기 때문에 이제 덤을 더 드릴 수도 있고 덤? 예, 그렇죠. 네, 또 이제 네, 재료도 저희가 아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른 데보다 이제 맛있고 이제 잘 우리 빵집이 뭐가 정말 좋다? 마약빵이나 네. 찹쌀떡 같은 종류는 요즘에 잘 이렇게 수제로 안 만드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옛날부터 해왔던 이제 전통 방식으로 이제 수제 찹쌀떡을 만들기 시작하셔가지고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000원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재료값이 워낙 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큰 폭으로 인상 못하고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시골이고 어르신들이 많아요. 1,000원 갖고 오셔가지고 하나는 요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00원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득이 이제 2,000원을 하는데 롤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섣불리 가격을 건들지를 못해요. 나는 빵이 좋아. 이 아들 잠깐만 일로 와봐. 너 내가 9,900원어치 갖고 오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9,900원어치예요? 진짜요? 가격 확인은 지금 빵 보는 게 아니라 가격 확인했어? 안에서 이거 진짜 9,900원이요? 네, 9,900원입니다. 할 수 없네. 24야 됐다. 박PD 빨리 와. 박PD 빨리 와. 맛있게 먹어. 웬일이에요? 이렇게 같이 먹게 해주고? 아니 그래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알았어. 네. 그럼 빨리 잘라. 뭐야? 팥이 들어있어. 공평하게 나눠줘. 아니 먹어도 들질 않아. 아니 많이 얻으셨어요. 어떤 게 아니라요. 일단 네. 양에 놀라고 가격에 놀라고 종류에 놀라고 맛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도 사주시고. 89점이 아니라 99.9네요. 네? 고맙습니다. 부자지간에서 사제지간으로 그리고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이제는 그 뒤를 이을 후계자 입장에서 불러줍니다. 임영웅이 불렀던 노래 사랑은 늘 고만다. 이 길을 걸으며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주시기 바랍니다.